맡은 한선아입니다. 일단 강세아라는 역할은요, 일단 되게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멋있고 되게 완벽해 보이지만 또 강세아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에 속내가 있으니까 그런 반전이 있는 인물이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잘 배우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정말 저도 강세아라는 역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아직도 어렵고 많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밝은 이미지보다 좀 더 지적이면 지적인 모습, 그리고 좀 더 그런 내면의 감정을 더 필요로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강세아라는 역이 아예 밝음이 없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밝음도 하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플러스해서 강세아라는 역을 좀 더 입체적이게 만들어 보려고 저도 아직 노력 중이고요. 내면의 연기가 되게 필요로 하는 역할이고 또 그런 감정을 좀 더 숨기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들보다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또 감독님과 많이 상의도 하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